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people love to tell others. 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 뭐에 관해서 말하는 거 좋아해요?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they, 계속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요, 믿어요. that, 이하를. 자, that이 생략돼 있네요, 여기. 자, 뭘 믿느냐? Giving advice is helpful. 아, 충고를 주는 것은 아, 도움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자, even if, 자, 비록 뭐일지라도란 얘기잖아요. 자, 그 충고가 not requested. 수동태로 이제 요청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청을 주면 이건 되게 도움이 되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뭘까라고 봤더니 아, 텔링 하는 거, 기빙 어드바이스 하는 거 이거구나라는 것까지 캐치가 되셨죠? 자, 왜냐면 어드바이스만 해도 지금 세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보니까 such telling, 계속해서 키워드 나오네요. 자, 이러한 그런 충고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는요, worked, 아, 효과가 있었다. 언제? 산업화 시대에는 효과가 있었네. 자,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그것은, 자, 이 그거 계속해서 텔링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고를 주는 것은 구조적으로 계층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산업화 시대에는 계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상사가 하는 말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this communication style implied, 자, 뭐를 암시하냐라는 거죠.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떤 스타일은요. that, 이하를 암시합니다. 자, 여기 또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the teller. 여기서 teller는 그럼 충고를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충고하는 사람들을 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정보는요. to provide, 제공을 하고 and 제공할 정보네요. 자, 여기서 일단 꾸밀게요. 자, 그리고 new 안다는 거죠. 자, 동사 여기서 끊어야 됐네요. 자, 뭐를 아느냐? 자, 이 충고를 하는 사람이 뭐를 아냐면 정확한 해결책도 알고 있고 이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귀중한 정보, 그러니까 제공해 줄 귀중한 정보도 본질적으로 원래 알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언제? 아, 산업화 시대에는. 그러면은 산업화 시대에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텔링이 지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랬더니 in the information age, 정보화 시대라는 또 다른 시대가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비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지금 해석을 하고 가셨다면 정말 감이 좋은 학생들이에요. 볼게요. 자, 정보화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동등한 접근 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접근이냐면 to 지식에 관한 접근이죠. 뭐 때문에 with the help of technology. 아, 정보화 시대에는 기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찾으려면 동등하게 다 그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people are generally able to find their own solution. 아, 뭐 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 스스로 솔루션, 해결책을 일반적으로 다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는 충고가 딱히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충고를 원했다면요. 그들은요, 그것을요, ask for, 요청을 할 거예요.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는요, telling, 즉, advice라는 것은요, is no longer well received. 아, 잘, 더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구나 라고 해석이 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충고라는 것은 요청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it can be perceived. 자, 여기서 it은 계속해서 지금 telling 얘기하고 있고요. 아, telling 지금 키워드인 거 다 보이시죠? 자, 이 telling, 말하는 거, 충고하는 거는요. 어떻게 인지가 되어질 수 있냐면요. as, 뭐로서라는 거죠. 뭐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아, respect, 존경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이거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조언을 했다면
그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는데 좀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나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telling이라는 것은요 기회를 어떻게 narrowing 낮춰버리고 좁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and shutting down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을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는 거죠 자 that ear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어떤 가능성도 차단하고 기회도 막 좁혀버리면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telling이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어떤 거를 또 의미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개인은 is capable of는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잖아. 그런 거를 의미를 하면서 telling이라는 것은 요로요로한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충고라는 것이 산업화 시대에는 아 좋았다. 아주 좋은 개념으로 이해가 됐지만 이 정보화 시대, 자 여기 information age 시대부터는 이 정보라는 것은 아 그렇게 뭐 좋은 거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니까 정보화 시대에는 매체 활용 능력이 필수적이다. 자, 우리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지금 텔링, 조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또 답이 아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충고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 아, 우리가 충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자, 3번 보시니까 정확한 정보만이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emphasize, 강세를 두진 않았죠. 자, 4번으로 보시니까 일방적으로 조언하는 거, 아, 요게 정보화 시대에는 더 이상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서 이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의 기술의 발전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꾸어 놓는다. 우리가 지금 기술의 발전이 포커스가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지금 일방적인 조언. 이거 더 이상 정보화 시대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4번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